박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올해 쌀 농사가 대풍이라고 하죠. 하지만 매년 이 쌀 소비가 줄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근데 경남 의령에 가면 이 쌀 소비도 올리고 마을 주민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착하고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의령 특산물 찹쌀로 만든 쌀빵 맛보러 가보시죠. 제 자존심이 달린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경남 지역 도시와 특산물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번 창녕군 양파. 맞습니다. 창녕 양파 유명해요. 통영시 굴. 아, 당연한 얘기. 그동안 공부 많이 했거든요. 요게 틀린 거다. 자, 틀린 건 5번. 5번이다. 맞죠? 땡. 여긴 답이 없어요. 의령에서 나는 찹쌀로 만든 쌀빵도 있는걸요? 의령에서 나온 찹쌀을 가지고 만든 쌀빵이요? 의령 특산물 찹쌀의 대변신 쌀빵입니다. 이곳은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경남 의령군의 한 친환경 변론입니다. 와, 이 가을이 되니까요. 오,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으면서 황금 들판이 됐어요. 요게 의령의 그 특산물인 찹쌀인 것 같은데요, 맞나? 어, 저 너무 계시다. 어. 마침 수확이 한창인데요. 오, 여기에 쌀빵이 있을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지금 겨 수확이 한창이네요? 예. 지금 한창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쌀빵을 지금 찾으러 왔는데 쌀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쌀빵은 여기 없고요. 여기는 찹쌀을 재배하는 데 저희가 불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쌀빵을 만드는데 지금 수확하고 있는 이 찹쌀을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의령이 원래 찹쌀이 또 유명해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우렁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진짜요. 오, 예. 이거 보세요. 이 우렁이가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제초 작업에서. 아유, 요 우렁이가 지금 이렇게 벼를 쑥쑥 자라게 해준 진짜 그 큰 역할을 해준 친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령에 또 찹쌀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의령 친환경 찹쌀로 만드는 쌀빵. 재료는 모두 이충희 씨가 지은 친환경 찹쌀만을 쓰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난해 수확한 찹쌀을 썼지만 오늘부턴 햇찹쌀로 쌀빵을 만든답니다. 탈곡기에서 누런 겨를 벗겨내자 뽀얗고 촉촉한 햇찹쌀이 사태를 드러냅니다. 햇찹쌀 나왔습니다. 오, 여기 지금 저희 방금 논에서 수확해온 찹쌀이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머, 제가 좀 봐볼게요. 이야, 어떡해. 대표님, 이 정도면은 이번 농사 잘 된 건가요? 예. 아주 색깔도 잘 나오고 아주 농사는 잘 지어서.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밥 지어 먹는 그 쌀이랑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 아닌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 쌀은 투명하고 이 찹쌀은 그 흰색이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불투명한 편이죠. 일반 쌀은 조금 반투명하고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또 우리 요 의령 찹쌀은 이렇게 뽀얀이 통통한 요래야 이제 의령 찹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머, 이번에 농사가 잘 됐네. 잘 됐어. 오늘 도정한 햇찹쌀을 메고 정말 쌀빵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 햇찹쌀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이 햇쌀. 쌀빵 만드는 일은 모두 동네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요. 가루 분쇄부터 만드는 과정은 전부 수제라고 합니다. 계란 넣고 막 우유 넣고 막 다 넣고 그래 또 막 실 이거 하고 그래 또 그 들어간다 믿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대로 복장 갖추고 쌀빵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계란 신선하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저었는데도 아직 탱글탱글 살아있는 노른자들이 있어요. 네. 의령 농산물이 하나씩 더해지는 시간. 마지막엔 찹쌀 가루를 넣고 저었는데요. 찰기가 어찌나 좋은지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거 마동석 씨가 와서 좀 힘들다고 할 것 같은데요. 달걀이 신선하면 비린내가 덜 나요. 네, 그래서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다른 첨가제를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신선한 걸 쓰면. 그냥 정말 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맛있는 그렇죠. 쌀빵을 만들 수 있는군요. 네, 맞아요.
어르신들 응원을 받으며 마지막 미션 틀의 반죽작입니다. 여기 직접 완급 조절을 해야 하다 보니 어우 이 과정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마을의 어르신들도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예, 쌀빵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오고. 작업 시작 3시간 만에 드디어 올해 수확한 햅찹쌀 쌀빵이 구워집니다. 짠! 잘 구워진 쌀빵 예쁘게 차려서 먹어봅니다. 기본 쌀빵에서 다양한 농산물로 맛과 색을 달리한 쌀빵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오후에 네. 이 쌀빵이랑 함께 이 애프터눈 티를 대접을 받으니까 네. 아유 저 이 약간 좀 예쁜 공주 옷 좀 입고 와야 되지 않았나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아, 아까 열심히 구웠던 우리 쌀빵은 어떤 거예요? 네 이거예요. 약간 이거 언뜻 보면 사실 우리 아는 그냥 카스테라? 네. 아니면 약간 마들렌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요거 요거. 드셔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생김새는 우리가 조금 익숙히 아는 약간 그런 빵이라고 많이 닮았는데 우선 제가 구운 거 요거 한번 맛을 좀 볼게요. 과연 뭐가 다르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약간 이게 카스테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진짜 쫀득한 그 뱃살기를 먹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두 가지 식감이 같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너무 맛있다. 쌀빵의 시작은 맛있고 건강한 손주들의 아침밥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쌀빵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안전이죠. 내 아이들한테 안전한 이제 식품들을 먹이고 싶고 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최고입니다. 그럼 또 앞으로의 우리 대표님 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조금 무게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이런 농부님들이나 또 이런 이제 작물들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소비를 제가 좀 도움이 된다면 예, 새로운 제품들도 이렇게 의령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령이 가득 담긴 쌀빵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의령 특산물 햅찹쌀로 빚은 달콤 쫀득 쌀빵과 함께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